아침에 저희가 긴급 토론회를 했습니다. 추경과 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. 재정 정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빚더미 추경입니다. 청년 세대에게 부담이 가는 추경입니다. 아무리 살펴봐도 긴급성 등 추경 요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6만 개 단기 일자리 등 현금 살포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습니다. 저희가 모두 걷어내겠습니다. 또 지금 이러한 추경 논란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경제에 대한 경제의 지금 현실 진단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부의 주장 때문입니다. 저희는 그래서 경제가 과연 어떻게 이 지경에 되었는지 경제실정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. 뭐 실정청문회라는 것이 꺼리끼면 경제정책청문회라는 이름도 상관없습니다. 청문회가 정 불편하면 어떠한 형식이든 토론회 방식도 괜찮습니다. 모두 나오십시오.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 라인 그리고 경제부처 라인 모두 나와서 우리 도대체 경제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토론한 다음 그 다음 추경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아침에 이 저희가 토론회 하면서 보면 볼수록 이런 식의 추경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인영 대표께서 이강인 선수 패스 이야기하면서 추경 적시 투입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살골 넣는 선수한테 추경 패스를 해줘야 되는 건지 한번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